개똥벌레, 메뚜기, 개미, 우당벌레, 나비, 전자유, 벌. 그 꽃들을 결혼시켜서 그 번식하게 해주고 꿀도 주고 또 꽃가루도 이렇게 수정도 하고 꽃가루를 옮겨줄 때 부패병이 또 발생해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 기온이 심하게 돼서 좀 날이 온도가 낮으면은 벌이 잘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꽃가루를 받아서 꿀벌 대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정형가가 좋은 품질의 사과가 나오니까는 일손이 모자르고 힘들어도 그래서 인공 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단지에서 필요한 농약 사용할 때에 주변에 벌을 키우고 있는 양봉업자들하고 조금 얘기를 나눠서 어떤 때가 시기가 적절한지. 그 우리나라의 양봉농가들이 50년 동안 아카시아가 50년 동안 꿀을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미러나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 정도의 명품 꿀을 꼭 찾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양봉농가로서 그게 최대의 바람입니다. 화분매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경우는 주로 꿀벌, 작물 연구하는 데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야생벌 연구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다양한 벌들이 있는데 저희 화분매개곤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벌들은 꽃벌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벌류는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으로 꿀벌류, 꼬막꽃벌, 애꽃벌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벌들을 주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